오늘은 거리에서 만난 시추를 아이패드로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화면 왼쪽에 시추 사진과 연필로 그린 시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거리에서 만난 시추를 아이패드로 그려보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브러쉬는 서해 항목에 있는 분필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로 머리 형태를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부분에 코를 그리고 코를 기준으로 주둥이를 그립니다.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비교하기 위해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게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크기와 위치는 상단 메뉴창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조정합니다. 이제 1차 스케치 위에 덧칠 하면서 좀 더 확실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의 브러쉬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브러쉬마다 특색 있고 매력적이지만 분필 브러쉬는 적당히 두껍고 거칠어서 파스텔이나 연필 느낌이 납니다. 눈을 그릴 때는 코와 코 위에 있는 털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아지 눈이 코와 코 위에 있는 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추는 눈과 코 사이 거리가 가까운 편인데 그래서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추는 실제로도 머리가 큰 강아지인데 사진 속 강아지는 늘어져 있는 귀가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더 커 보이네요. 기준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세로선도 추가하고요. 강아지 머리가 기울어져 있어서 귀 끝선을 맞추는데 그리고 강아지 몸이 오른쪽 귀선을 넘지 않게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기준선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비율을 맞출 수 있지만 그런 수준이 되기 전에는 기준선을 쓰는 게 좋죠. 물론 기준선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기준선은 직선이라 곡선에 비해 틀릴 가능성은 적지만 기준선이 잘못되면 다른 선도 따라서 모조리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가끔씩 눈을 뒤로 하고 모델과 전체 그림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린 스케치 레이어 창을 두 손가락으로 쳐서 투명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 이름을 써줍니다. 이제 그림을 확대시키고 진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모든 그림이 마찬가지지만 스케치가 잘 되면 절반 이상 그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만화에 가까운 그림이기 때문에 선을 많이 그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진을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스케치 선 위에 다시 선을 그리는 거고 그림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선을 그리는 과정은 당연히 스케치보다 훨씬 시간이 덜 걸립니다. 이것 또한 아이패드를 포함한 디지털 장비로 그리는 그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추 연필로 그리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그림의 경우 스케치북의 각도를 40도로 조정하지 못해서 눈에 띄는 실수를 했었는데요. 이번 그림은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이재리에서 그려서인지 연필 그림보다 좀 더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원하는 각도로 튼튼하게 받쳐줄 도구들이 충분하니까 별 걱정을 안 하는데 밖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받침대가 늘 애매합니다. 크고 무거운 받침대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플라스틱 재질의 가벼운 받침대는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결국 책을 여러 권 쌓아놓고 그리는 게 대부분인데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림판 각도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스케치 레이어 안 작은 네모칸을 체크 해제해서 스케치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스케치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니까 선이 부족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선을 추가해 줍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털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 눈에 띄는 털들만 방향에 주의하면서 그려줍니다. 사진 속 희추는 흰 털을 기본으로 얼굴과 몸 여러 곳을 갈색 털이 덮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색의 분필 브러쉬로만 시추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갈색 털이 덮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진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림은 연하게 채색을 할 생각이라서 갈색 털이 있는 부분에 따로 선을 추가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디지털 그림 도구 신티크를 알고 계신가요? 신티크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그림 그리는 느낌이 좀 더 종이와 흡사합니다. 또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하는 애플 펜슬과는 다르게 펜 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따로 장갑을 껴야 해서 자유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패드는 아무 때나 꺼내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으면 되니까 그런 점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눈동자를 그릴 건데요. 평소처럼 눈 가운데 동공을 그리고 반사광이 들어갈 자리를 표시합니다. 선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이름을 색으로 해줍니다. 색 레이어에서 눈의 동공을 색칠하고 눈의 외곽선을 덧칠한 다음 눈 윗부분도 진하게 칠해줍니다. 눈의 아랫부분은 연필 그림과 마찬가지로 윗부분보다 연하게 칠합니다. 눈을 칠하니까 이제야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다음은 코. 코도 같은 방법으로 반사광 부분을 생각하면서 칠해줍니다. 이제 털의 색을 칠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하고 선을 그릴 때 쓴 분필 브러쉬로 색을 칠할 건데요. 연한 파스텔 톤으로 표현할 생각입니다. 선 레이어 아래에 색을 칠하는 것이어서 색을 칠해도 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고 겹쳐 그릴 수도 있고 손에 묻지도 않으니 확실히 채색 작업은 종이보다 아이패드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분필 브러쉬로는 채색을 처음 해보는데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채색을 하는 건 정밀함이나 리얼리티는 떨어지지만 선이 잘 드러나서 만화 느낌의 채색을 좋아하는 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색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채색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그림은 약간은 단순하게 그리는 그림이어서 그냥 레이어 하나에 색을 조금씩 바꾸면서 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칠한다면 그냥 갈색으로 색을 채우면 되겠지만 갈색 부분도 갈색 털만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 색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색이 다른 털을 그려주는 것이니까 같은 두께의 브러쉬로 털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어두운 색의 털을 가진 강아지라면 채색하는 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지만 사진 속 강아지는 흰색이 대부분이고 갈색 턱이 일부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밀하게 채색을 하는 경우에는 흰색 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거친 종이 위에 파스텔을 들고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거칠지만 은은한 색감이 매력적인 파스텔. 실제 종이에 그리려면 손에 묻고 색이 겹쳐져서 쉽지 않았겠지만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덕에 나름 편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겠지만
지금처럼 그림 그리기 편한 환경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은 디지털 기기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눈의 반사광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선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써줍니다. 이제 흰색을 고르고 브러쉬를 테크니컬 펜으로 선택합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반사광을 그려줍니다. 눈이 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죠? 마무리 사인도 테크니컬 펜으로 해보겠습니다. 색깔만 검은색으로 바꾸고요.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